안녕하십니까. 온택트 라이브 시즌2 제주의 여름을 노래하다 MC 류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늘 흥겹게 시작했던 지난 회차들과는 달리 오늘은 서유성님의 홀로 아리랑으로 이렇게 좀 더 한국적인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요즘 시국에 참 뭐랄까 힘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위로가 되는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가사에 보면은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라는 딱 구절이 있는데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언젠간 이 시국을 이 넘어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좀 힘이 되셨나요? 네! 저희의 노래도 노래였지만 단연 역시 돋보였던 것은 이 우리 김한결 무용수의 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이 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고운 춤선이 여기 보세요. 이 꽃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예, 딱 그 한 폭의 그 수묵화? 수묵화라고 하지? 약간 수묵화 같은 그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이 온택트 라이브 시즌2를 위해서 의상도 직접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재봉틀만 했대요. 춤 연습 못하고. 네, 앞으로도 우리 김한결 무용수의 무대를 더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김한결 무용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 전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첫 곡에서 눈치 채셨겠지만 오늘 노래를 함께 해주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감성보컬 우리 민족의 정서를 소리로 부르는 소리꾼 또는 보컬리스트 조은별님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야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 전공에서 또 여러 가지 노래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조은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그 다음 곡은요 우리 또 아련하게 떠오르던 이 그날의 추억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젊은 날에 있었던 어쩌면 또 우리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죠. 이 가슴 절절한 이별 이야기를 노래한 곡 우리 상사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사랑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와. 네, 우리 안예은의 상사화를 우리 조은별님의 버전으로 저희가 한번 청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1화 때는 또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그리고 2화 때는 또 제주의 이제 푸른 들판이죠. 우리 초록초록한 들판을 배경으로 했고, 오늘은 저희가 이 꽃이 가득한 곳에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뭔가 되게 분위기가 화사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치 또 분위기가 약간 해외여행 온 느낌도 있어요. 약간 이런 세부나 약간 보라카이 느낌 좀 나지 않습니까? 일단 옷까지 딱 입으니까 약간 하와이. 그러니까 하와이. 네네. 한국 모형까지 하니까 우리가 뭐 홍보대사 된 거 같은 느낌이야. 반응이 왜 이래요? 홍보대사를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시즌3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 곡을 이 곡을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채베코님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코로나로 달라져버린 일상으로 인해 이 낭만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이 담아놨던 낭만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타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색 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색 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냥 말로 연락선 선창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이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저희가 채베코님의 낭만에 대하여를 듣고 왔는데 또 낭만하면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로 러브 아니겠습니까? 러브. 예,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슴 절절한 이 사랑하면 바로 이 노래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우리 은별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셨는데 바로 쑥대머리라는 곡인데요. 이 쑥대머리, 은별님 쑥대머리가 이게 어떤 곡인가요? 그 쑥대머리가 원래 그 대중분들께서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되게 민망한 상황이 나올 때 이렇게 쑥대머리 이런 거를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쑥대머리가 아주 아주 슬픈 대목입니다. 이제 춘향이가 이도련님을 기다리느라고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이 춘향이의 머리가 쑥대머리가 되었다. 귀신의 형용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돌아올 어쩌면 안 돌아올 이도령님만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게 되겠다. 내가 죽으면 요게 되겠다 하고 아주 슬프게 우는 장면입니다. 아 그럼 쑥대머리가 어찌 보면 막 약간 옥살이를 하면서 약간 헝클어진 머리를 뜻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은격 씨. 네. 우리 쑥대머리 그건 표현해 주세요. 머리. 아 민망해. 그렇습니다. 머리 안 만지셔도 돼요. 예, 저 항상 쑥대머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춘향가 중에서 이 옥에 갇힌 춘향이가 이몽룡을 그리하면서 부른 노래 쑥대머리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용 정마곡방에 잔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 지고
그대로 힘을 찾아볼까 간장에 섞은 눈물로 임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 항아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추고저 전전반측 참 못 이뤄 호전몽을 어이 꿀 수 있나. 이번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들로 딱 구성을 해가지고 너무 즐겁게 공연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많으면 제가 훨씬 더 제 음악 생활을 하는데도 또 제주도에서 여러 관객분들께서 또 다양한 장르를 즐기실 수 있어서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통을 알아주리가 이뜰한 말이냐 쑥된 머리 귀신 형용 정마고 방에 잔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보고 지고 쑥된 머리.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곡이까지 왔는데 네. 우리도 함께 합주도 해보고 이렇게 공연까지 했잖아요. 해보시니까 우리 온택트 라이브 시즌 2 소감이 어떠셨나요? 너무 오랫동안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공연이라는 것 자체에 조금 건태로움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객분들과 못 만나게 되면서 점점 제 노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또 내 노래가 뭐라고 이렇게 반주를 잘 해주시나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관객분들하고 만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고 되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 시간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좀 노래를 좀 불러봤는데 솔직히 민요, 국악 장르 하면은 우리가 어느덧 옛날에 막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국악이나 우리 또 국악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뭐 옛날 음악이다 해가지고 좀 지루하고 뭐 좀 약간 대중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편견을 정말 깨버렸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곡도 약간 제주 민요, 예, 제주를 대표하는 민요를 딱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너영나영 다음으로 유명한 오돌독이와 이어도사나 이렇게 두 개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 두 개의 노래 다 제주 해녀의 어떤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해녀가 물질할 때 들어갈 때의 마음 또 어떤 이런 삶의 고달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너무 슬프지 않게 오히려 조금 밝게 풀어냈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럼 마지막 곡 오돌도기와 그리고 이어도 사나를 저희 붙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
온택트 라이브 시즌 2 제주의 여름을 노래하다 3회 2부이자 우리 온택트 라이브 시즌 2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네, 아무튼 시작하자마자 훅 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는요, 위로가 되고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곡으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온택트 라이브 자체가 이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들께 힐링을 안겨드리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맞죠? 네. 예, 그 취지에 잘 맞는 노래들로 마련해보았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아주 좋게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마지막 게스트 보컬리스트 홍예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진짜 예지 씨, 네? 목소리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예지 씨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지혜홍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컬리스트 홍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그 다음 곡은 또 우리 예지 씨가 위로 받고 싶을 때 많이 듣는 노래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진아 씨의 우리의 방식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평소에 권진아 씨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 노래의 그 가사 내용이 이제 뭐 우리의 방식대로 뭐 살아가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권진아님의 우리의 방식을 홍예지님의 스타일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툴러 시간이 흘러 내 손을 잡아 포트랑 것이든 아니든 너와 가겠어 이곳을 벗어나 낯선 곳으로 가보기로 해 yeah. 오늘을 오늘답게 찰나의 순간들을 나와 함께 해 그래 그렇게 너와 나 세상의 테두리 안에 갇혀진 잊고 있던 사랑하는 수많은 방식들을 알잖아
방식. 아, 다 저마다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뜻이 또 같으면은 또 그만큼 또 행복한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 맞아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노래를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진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피부가 굉장히 하얗다고 했긴 했는데 네. 혹시 여름이라는 계절을 좀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뭐 혹시 집 안에만 있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오름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녁에 가는 걸 저녁에 좋아해.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네. 그러면 저녁에. 제주에 어떤 오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가 집이 동쪽이어서 네. 그쪽을 많이 가봤는데 저는 따라비 오름, 용문이 오름. 근데 지금은 이제 가지는 못하지만 네. 그러면 우리 예지 씨 같은 경우는 밤에 오름을 이렇게 많이 등산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막 음악을 들으시면서 많이 걸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곡을 또 선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그 곡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인데요. 이렇게 잠을 잘 못 잘 때 좀 이렇게 산책이나 아니면은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노래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럴 때 이제 듣는 노래 그러면 네,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네, 잠 잘 잘 수 있어요. 역시 뮤지션입니다. 네, 저는 그냥 누우면 그냥 자야지 하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우리 예지 씨가 들려드리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 달 간실이 맘만 울적해 울적한 맘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창밖에 비가 내리면 우드커니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 불렀지 네가 즐겨 듣던 그 노래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괜시리 맘만 울적해 울적한 맘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제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가 분노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너는 나를 더욱 슬퍼지게 해 언제나 즐겨 듣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우리 예지 씨의 목소리로 또 이 노래를 들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목소리 톤이 이렇게 좋지? 예. 실은 제가 예지 씨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공연장에서 제가 만날 때마다 항상 러브콜을 했었어요. 아, 같이 음악 작업하고 싶다. 앨범 작업도 하고 싶다. 진짜 예지 씨 목소리가 이 톤이 난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 여러 번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몇 년이 걸렸네요. 네. 제가 뭔가 부족했나 봐요. 네, 아니에요. 네. 합격인가요? 완전히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예지 씨의 이 목소리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힐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진혁 씨. 네. 예지 씨 목소리 네.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연주할 때 더 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신나는 네. 않습니까? 저 뒤에서 예. 막 진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막 춤추면서 드럼 쳤어요. 잘 보이고 싶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예지 씨를 살짝 무서워하더라고요. 합주할 때도 보니까 계속 눈치 보면서 예, 네? 진혁 씨가 모르겠어요. 그 네. 준혁 형님도 사실 되게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러브콜을 했는데 안 오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번 이 온택트 라이브 시즌 2를 통해 가지고 다시 좀 뭔가 같이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자꾸 땀이 나네요. 예. 아, 예. 그다음 곡을 좀 예, 소개해야 되는데 승규 씨, 예 그다음 네. 곡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티킹 아웃라는 네. 노래인데 에드 시런 정말 유명한 가수고요. 이 노래를 이제 홍예지 씨와 이제 저와 같이 듀엣으로 부를 건데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또 이 가사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예, 결국엔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노래 함께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온택트 라이브 시즌 2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노래는요 우리 홍예진님의 자작곡입니다. 제목이 무기력인데 네.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좀 어두워요. 예, 네. 우리 진짜 무기력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되게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네. 조금 궁금한데 이 무기력 어떤 곡인가요? 예. 이 곡은 우선 저의 데뷔곡이고요. 가장 저의 성격이 조금 묻어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떤 성격? 아, 네. 무기력한 성격. 네. 좀 그런 네. 분위기여가지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곡의 내용은 이제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떠나 보낸 뒤에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는. 내용의 곡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이번 편에서는 좀 힐링이 되는 곡을 네. 좀 선곡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예지 씨가 이 곡을 선곡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래만랑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전혀 힐링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왜 이 곡을 선곡하셨나요? 제 노래를 들으시는 이제 리스너분들이 네, 청취자님께서 네, 청취자님들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히려 무기력할 때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이 노래를 그냥 가만히 들으니까 더 위로가 된다라는 이제 댓글들을 봤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바로 이 노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우리 홍예지 씨의 자작곡인 무기력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을 나선 날 정신은 몽롱한 채로 나 또 뭘 생각하나 아차 싶어 눈을 떠보니 여긴 어디 나올 만큼이 날 멀리 걸어왔나 요즘 진짜 내가 나 아닌 것 같아 나 왜 이러지 또 이러지 야 네가 없어 그래 곁에 없어 그래 단지 그것뿐일까 이젠 정말 모르겠어 나 요즘 또 그래 아직 널 사랑하나 봐 또 천장만 보네 우선 제주도 이제 뮤지션 분들이랑 같이 이제 하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공연들과는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의 장르, 다양한 장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서 되게 좀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어 나 요즘 또 그래 아직 널 사랑하나 봐
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주를 하면서 스스로가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무기력 속에 또 빠지면서 연주할 때 뭔가 제가 또 뮤지션이 된 것 같아가지고 힐링이 받는 것 같으면서 이 무기력 속에서 제가 헤엄치는 어떤 이 리듬적인 이 멜로디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아무튼 저희가 또 웃고 떠들고 노래를 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곡 순서까지 아, 오게 와. 되었습니다. 야. 아, 눈물 나겠다. 네, 온택트 라이브 시즌 2 제주의 여름을 노래하다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의 부재 그대로 제주의 여름을 눈으로 또 귀로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무쪼록 저희의 노래와 연주가 여러분들 일상의 잔잔한 웃음과 작은 쉼을 선사해드렸으면 합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곡인지 저희가 이따가 노래를 전주와 함께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우리 예지씨 네. 함께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해보신 소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약간 좀 오랜만에 내가 음악을 공연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에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노래할 만 났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무튼 저는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네. 다음에 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네. 나중에 저희가 온택트 라이브 시즌 3까지 가게 된다면은 네. 그때 꼭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 곡 준비해 드린데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선곡해 봤습니다. 바로 GOD의 촛불 하나고요. 저희 온택트 라이브 시즌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온기가 더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난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도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yeah!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구울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내기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저희 열심히 준비한 온택트 라이브 시즌 2 감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온택트 라이브란 내 인생을 바꿔준 하나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 기반으로 활동하는 뮤지션들끼리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합주 준비하면서도 정말 좀 재밌었고요.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